배방읍은 아산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치안은 배방 파출소와 장제 파출소 단 두 곳이 담당합니다. 이러자 배방읍 이장단은 당장 지구대로 승격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방읍 이장단은 치안 서비스가 인구가 증가하는 장제리 쪽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배방읍 치안이 불안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 규모에 걸맞게 지구대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천안TV는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후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때 파출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근무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인구 비례에서 김현대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산이 38만 9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경기서 하나예요. 이에 대해 배방파출소 측은 이장단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지구대 승격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서북소 같은 경우는 경계 바로 서북소인데 거기는 지구대가 지금 5조 3교대를 했고 저희가 30명일 때 걔네는 50명이라서 네.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배방은 거기 인구보다 더 많은데 그럼 이장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럼 그쪽은 순찰차가 막 네 대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두 대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건데 내년에는 최대한 어필을 해가지고 다만 걸림돌이 없지 않습니다. 지구대 승격을 위해선 인구 5만 이상, 신고 건수 연간 1만 건 이상, 행정동 3곳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구만 충족할 뿐 다른 2가지 요건은 미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배방파출소 측은 다른 2가지 조건을 곧 충족할 것이라며 충남경찰청에 지구대 승격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